안녕하세요. 춤추는 이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댄스 영상이 아닌, 저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왜 나타났냐면, 사실 이런 댄스 영상이라든지 뭐 커버 댄스부터 해서 멋있는 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춤을 배우는 이런 튜토리얼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접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춤에 관해서 아니면 춤에 좀 비슷한 이런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궁금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 거는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되게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춤에 관한 그리고 또 그외 그 외적으로 또 궁금한 이런 것들을 좀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그첫 번째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내용은요, 바로 몸치 테스트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을 뱉는 순간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나 그래, 몸친지 아니 좀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또 생각하실 텐데요. 총세 가지의 단계로만 간단하게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목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 목을 이제 가볍게 한 바퀴를 돌려볼 거예요. 일단 목을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볍게 목을 살짝 한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살짝씩 반대쪽도 이렇게 쭉쭉 눌러주시고, 뒷목 셀프 마사지 한번 해볼까요? 뒷목을 살짝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확 하면은 또 여러분들 목이 또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주물러 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을 한번 돌려보는데, 방향은 뭐 상관없어요. 오른쪽부터 한번 돌려보시고 왼쪽부터 이렇게 한번씩 돌려보시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바로 시작을 할게요. 가장 정답은요, 일단 목을 정수리에서부터 이렇게 숙였을 때 천천히 목에 이제 12시 방향이에요, 그치? 12시 방향, 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쭉 돌려 주실 때, 이때 목의 옆에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뒤에 앞에까지 다 근육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제가 옆으로 지금 딱 삐딱한 모습으로 서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되죠? 뒤로 그대로 돌렸을 때는 그냥 여기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제껴 있는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둘, 그 다음 셋은 오른쪽으로 그대로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원위치로 전체적인 큰 정수리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셋, 넷. 자, 이게 지금 정답이에요. 아, 나 정답인 것 같아, 생각하신 분들.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딱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목에서 여러분들 반응하는 건요,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쭉 올라가신 분 있어요. 목을 돌릴 때 이렇게. 자, 이게 1번에 해당하시는 분 있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지금 돌리면서 해봤을 때 목이 이렇게 돌리면서 어깨가 올라가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요, 여기 굉장히 많이 지금 굳어 계시고, 마찬가지로 어깨까지도 많이 잘 굳어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서 바로 입을 벌리시는 분들, 아, 하면서. 자, 아가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목이 이렇게 쫙 당겨질 때 여기서 모자라서 아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목에서 여기 많이 굳어 계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거는 자 보세요. 돌리는 방향이 정수리 방향이 아니라 아예 방향 자체가 이렇게 시선을 옆을 쳐다보는 방향처럼, 그 다음에 위를 올리고 다시 오른쪽 보고 왼쪽 제자리 왔을 때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돌리는 것도 아니고 안 돌리는 것도 아니요. 자, 이렇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 목을 근육을 아예 지금 어떻게 보면 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심각하게 목이 뻣뻣하신 분들이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목까지 어깨까지 여러분들 올라가시면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 스트레치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두 번째 여러분들 테스트는요, 바로 어깨입니다. 네, 간단하게 어깨를 한번 올렸다 내려 볼게요. 양쪽 어깨를 이렇게 올렸다가 툭 버려 보실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 둘. 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테스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따로 한번 써보실게요. 자, 여러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어깨를 하나 들었다가 지금 방금처럼 올렸다가 툭 버리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대신에 잠시만요 여러분들,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깨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막 대충 막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목 한 것처럼 천천히 올리시면서 다른 부분에 내가 좀 어떤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또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서 한번 올렸다가 내려 보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올리고 내리고. 자,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깨를 분명히 오른쪽 여러분들 올렸을 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린 상태에서 내렸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어깨가 아닌 옆구리를 사용을 해서 올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두 번째는 어깨를 사용해서 올릴 때 반대쪽 어깨가 순간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이렇게 지금 좀 해당이 되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는 다 괜찮았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살짝 높아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올린 상태에서 내렸죠. 거꾸로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동작으로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에 올렸다가 버려주시고. 그럼 지금 여러분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땠어요? 막 올라가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생각하게 되셨죠? 올라간 상태에서 툭! 다시 시작에 올렸다가 툭! 반대도 마찬가지로 시작에 올렸다가 툭! 자, 그러면 이 동작을요, 박자에 한번 맞춰서요, 딴딴딴, 딴딴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지금 안 되신 분도 있죠? 있어요, 이거 분명히. 없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만큼 잘 쓴다고 보시면 돼요. 나 편한데 괜찮은데 이러신 분들은요, 몸을 좀 어느 정도 어깨를 좀 쓰시는 분들이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동작 했을 때 분명히 어깨 오른쪽은요 너무 잘 되는데 반대쪽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되신 분들 있어요. 천천히 여러분들 어깨를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하시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귀에 붙이고 반대쪽 안 쓰게끔 늘리는 느낌으로요 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리고 어깨를 같이 하시면서도 목은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아까 우리 돌렸던 거 스트레칭 아시죠? 같이 꼭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한 이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 세 번째 테스트는요 바로 늑골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살짝 서볼까요? 조금 좁은데, 자,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늑골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 발이는 어깨 넓이만큼 벌려준 상태에서 어깨를 조금 더 넓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지금 똑같이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체는 고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작이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지만 나 이거 그래도 좀 몸 좀 쓰는 것 같아. 이 동작이 안 되면요 전체적으로 다들 좀 무너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몸체기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자, 안 되신 분 중에 예를 들어서 1번 동작은, 자, 이렇게 1번 케이스는 중심이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잘못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동작에서 중심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몸이 골반을 같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마찬가지로 잘못된 케이스가 되겠죠. 오로지 딱 하체는 고정에
상체만 이 부분을 그대로 늘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다리를 먼저 첫 번째로 양손을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는 느낌, 벽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늘려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리를 지금 펴 있는 상태에서 안짱다리로, 지금 이렇게 또 팔자다리신 분 계시죠? 11자가 제일 좋은데 여기서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안짱으로 최대한 딱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가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좀 다리에 힘을 잡아주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체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풀어지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또 중심이 따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동작이 안 되셨을 때는 그래서 연습하는 게 앉아서 여러분 앉아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엉덩이가 이렇게 딱 골반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체 이렇게 늦골을 일자로 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좀 머리 좀 정리 좀 할게요. 세 가지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로 목이었어요. 여러분들 목을 그대로 내가 정수리부터 해서 천천히 완벽하게 이렇게 쭉 여기서 또 말까지도 하신 분들 있으면요 짱입니다. 저같이 이제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란진입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안녕하세요 춤추는 이강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예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란진 이렇게 되신 분들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갑자기 막 이상한 목이 맥혀지신 분들, 특히 아까 그 3번에 두 번째였죠. 입이 벌려지신 분들은요 아마 이 동작 하시면요 굉장히 저처럼 좀 전에 이렇게 되시는 목소리가 나오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깨였었죠. 어깨 약간 내리는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잘 안 되고 뭔가 어깨가 막 쪼여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가 숙여진다든지 아니면 반대쪽 어깨가 막 같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연습하실 때는 하나씩 어깨 좀 스트레칭 같이 뭐 늘려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관절이죠. 예, 어깨를 그대로 움직여서 갔다가 툭 버려지는 따로따로 쓰는 연습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상체 늑골이었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되는데 서서 했을 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연습을 해보시면서 양쪽 사이드로, 자, 원래 또 하나는 이렇게 가슴 앞으로 한번 했다가 쑥 늘려지는 이렇게 등이 말아지는 동작으로 해서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고요. 상체 가슴은 엄청나게 가장 큰 중심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 연습하시면서 좀 더 좋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마지막이니까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테스트 자기의 몇 번에 해당되셨는지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연습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